체면대가 막혔을 때 타일을 활용한 손쉬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다시 잡아버리니까 갑니다. 천천히. 그러면 낚시하듯이 여기 머리카락 사이에 모래 같은 것들이 같이 먹혀 있으니까 더 안 내려가는 거예요. 최대한 긴 거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낫고. 이렇게 고무줄까지 들어있잖아요. 그럴 때는 가끔 청소를 이 정도만 한다 해도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다 바뀌었죠. 이제 훨씬 빨라졌습니다. 얘는 그냥 변기통에 넣어도 돼요. 변기통에 넣고 물을 부어도 변기통은 워낙 간 자체가 100간짜리니까 충분합니다. 잘 내려가죠. 이제 타이로 길이가 30cm 넘어가면 좋습니다. 타이 그리고 이렇게 톱니바퀴를 만들어 주는 게 갈집을 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. 웬만한 턱도 깔끔하게 이제 내려갑니다. 세면기 청소 끝. 그냥 필수품으로 보통 보면 이게 이렇게 나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돌려서 빼면 됩니다. 뺄 때는 물도 모아지고 물도 내릴 때는 전보다 속도가 엄청 빨라졌죠. 지금까지 세면기 머리카락 제거 깨끗하게 청소하는 법이었습니다.